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탄력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수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요거는 절대값으로 우리가 표시한다고 그랬고요. 일단 탄력성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나저나 나가신 분들이 또 들어와야 같이 또 정리를 할 텐데, 그죠? 아니 근데 이게 올라오실 때 그냥 커피를 뽑아서 오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아, 안 먹으려고? 오늘은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쵸, 그냥. 아니, 그냥 뭐 들고 와야 될 때, 그냥 이렇게 해서 들고 올라오시고, 혹시 만약에 늦게 도착했어도 그냥 편안하게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게 낫다는 얘기죠. 간혹 가다가 보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이 쉬는 시간에 들어오려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막 쉬려고 그랬던 거예요. 쉬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오자마자 잠깐 쉬겠습니다. 그러면 또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업을 한 5분에서 10분을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착할 때 그냥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배우실 때 요즘 출제할 때 이것도 물어봐요. 크기를.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단위 탄력적이라고 있죠. 요즘은 얘도 등장을 해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선생님 울컥할 만하죠. 그죠? 단위 탄력적 그러니까 일을 되잖아요. 그죠? 아, 부호는 일이죠. 일. 부호는.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죠. 물론 부호는 1로 표시하죠. 그죠?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예, 큰 거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어떻게 돼요? 크죠. 예.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애가 있죠.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작은 경우죠. 그래서 얘는 1보다 어떻게 돼요? 작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가 있어요? 아, 이번에는 1도 안 나오나요? 그래도 얘는 할때 1이라고도 얘기해 주고 난 다음에 유인을 얘기하니까는 이건 반응이 없잖아요? 이거요. 대체재가 많으면 탄력적. 예, 대체재가 적으면. 그렇죠? 또 대보세요. 뭐 있어요? 예? 표정이 대체재로 만족하지 뭘또뭘더 말하냐 뭐 이런 거예요. 아니 이게 장기면 아 그래 학원 오시기 전에 밑에서 화음 넣고 연습하고 오시나요? 어? 반응이 어떻게 똑같이 나오죠? 어? 아니 장기면 탄력적, 단기면 비탄력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결이 돼야 이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가 같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는 일반적인 탄력성을 얘기를 하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 두 개가 있죠. 예, 완전 탄력적인 애가 있고, 완전 비탄력적인 애가 있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얘는 부호가 0으로 나와요. 그죠? 얘는 부호가 무한대로 나오고요. 예,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애를, 그쵸?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이죠. 예, 이건 양은 안 변하고, 얘는 양은 변하겠죠.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혜량이 무한대 크기로 변할 수 있는 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거 다섯 개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표현이 뭐가 똑같냐면 공급도 똑같아요. 다만 이제 공급이다, 수요다, 이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24번에 보면요.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2번에 보면, 2번 질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문장을 바꿔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경우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문장을 바꿔서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란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가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은 거예요, 표현이.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답이 1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양이 고정이 된다라고 해놨죠. 양이 고정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 완전 비탈,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24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5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을 보게 되면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했으니까 틀렸죠. 예, 대체재가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죠. 그럼 탄력적이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리겠죠.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죠. 니은에 보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커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양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커진다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게 되면 상품의 저장에 드는 비용이 클수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상품을 생산해서요 저장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갈수록 공급을 많이 늘리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탄력적이 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원점을 지나고 우상향하는 이 직선 형태일 경우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S1이 있고 S2가 있다. S1, S2가 있으면 어떤 게 탄력이고 어떤 게 비탄력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죠. 뭐 어떤 게 탄력인 것 같아요? 이게 둘 다 단위 탄력적이라고요. 예, 여기 있는 원점이 있죠. 원점에서 출발하는 직선은 기울기에 관계없이 언제나 단위 탄력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변화와 이 변화의 크기가 동일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조금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문도 있고 조금 생소한 지문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좀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부딪혔을 때 확인하기가 조금 힘들면은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 문제로. 예, 거기서 집착을 해서 이게 뭐지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어차피 쉬운 문제도 2.5점이고 어려운 문제도 2.5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번에 가시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타당한 것을 물어봤죠. 1번에 보면 부동산 수요의 탄력성이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의미한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틀렸겠죠. 우리가 이 분수식이 있으면은 항상 분모부터 읽고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로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탄력성이 크다는 얘기는 양의 변화보다 가격의 변화가 크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가격의 변화보다는 무슨 변화가? 양의 변화가 더 커야겠죠.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은 3번에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를 올리면 임대인의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예, 그래서 그 요즘은 그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있죠. 자, 만약에 임대료를 뭐 할 때요? 인상을 할 때. 탄력적이 있고요. 단위 탄력적이 있고 비탄력적이 있을 때. 탄력적일 때는 임대인의 수입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비탄력이면 증가하죠. 단위 탄력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비탄력적일 때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올리면 늘어나고 내리면 줄어든다고. 탄력적일 때는 반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은 여기까지 나와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임대료 10% 올리면 양도 10% 딱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크기는 변화가 있다 없다. 예,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예요. 그래서 요 표현도 구별은 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예, 이것도 지문으로 활용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 예, 거기에 나와 있는 26번의 답이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가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제편이나 중요한 단원을 갈 때는 거의 문제를 다 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생략하는 문제도 좀 있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1번 지문에 보면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화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럴 땐요,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수평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게 임의의 가격인 거예요. 항상 이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 가격에 이 주어진 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이 주어진 가격보다도 가격이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단 1원이라도 상승하게 되면 이 수혜량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격선이 이렇게 가겠죠. 올라가게 되면. 근데 반대로 요 가격이 99원으로 1원이라도 떨어지죠. 그러면 이 수혜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가격 변화에도 양이 어떻게 돼요? 무한히 크게 변한다는 얘기야. 0이 되거나 무한대로 늘어나거나. 원래 무한대라는 게 지극히 0에 가까워지는 수를 무한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하죠. 예, 그래서 3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죠. 만약에 유가가 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유비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요?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단기에는 여기에서 나타난 소비자들의 반응이 잘 어이없어요.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크게 나타나죠. 이제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경우죠. 네, 그래서 관찰 기간이 짧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탄력적. 길어지면 예, 탄력적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8번을 보셨을 때 자, AJ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0일 때 있죠. 예, 소득이 10% 증가했다면 A 부동산의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죠? 예. 자,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0이라는 얘기.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재화가 무슨 재화라고 그랬냐면 중간재라고 얘기했죠. 무슨 재화? 중간재. 예. 그래서 부동산 수요는 불변이라고 봐야겠죠. 0일 때. 그 다음에 A재와 B재의 수요의 교차 탄력도가 플러스라고 주어져 있죠.
플러스란 얘기는 0보다 크다란 얘기죠. 예, 그러면 두 개의 재화는 대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AJ의 가격이 하락하면 BJ의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얘기죠. AJ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재화가 있을 때 BJ가 있죠. 둘이 서로 무슨 관계냐면 대체재잖아요. 그럼 AJ의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얘 가격이 하락할 때 얘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 이게 대체재잖아요. 네, 그러면 얘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예, 네,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는 가격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요. 양의 움직임은 반대예요. 근데 보완재는 얘하고 반대죠. 얘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하죠. 얘는 줄고. 그러니까 대신 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의 움직임이 같이 가는 애가 뭐예요? 대체재예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시험에는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이걸 물어봤다고요. 근데 가격이 하락할 때 같이 가격이 하락하면 무슨 재화? 대체재. 그러니까 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죠. 이해하시겠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29번에 보시면 주거 서비스 공급에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잖아요. 예, 2번 질문에 보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번에 건축 인허가가 어려울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더 비탄력적이겠죠. 예, 그래서 요 2번, 3번, 4번 있죠. 이게 공급 측면에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공급의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그래서 4번에 나오는 건축 인허가 있죠. 예, 그걸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규제. 이제 그렇게 바꿔서도 줄 수 있더라. 그리고 이제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죠.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상품의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재화일수록 공급은 비탄력적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 논리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답이 1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은 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29번에는 답이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대한 내용을 보셨을 때 아까 요쯤에다가 그 요령을 알려드렸었는데 만약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뭐를 먼저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균형량을.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균형, 예, 가격을 먼저 살펴야 돼요. 이게 실전에서도 이런 형태로 인용이 됐었는데 먼저 5번 지문을 보시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양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걘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도 완전 비탄력적인데 양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얘는 틀린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이 4번에 보게 되면 3번에 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근데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을 갔더니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러죠. 완전 탄력적인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을 갔더니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늘어난다 그래서 걔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게 같은 요건으로 이렇게 쭉 배열해 주잖아요. 답은 1번 아니면 2번에다 줘요. 이걸 왜냐하면 5번까지 풀고 내려올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내용으로 혹시 지문이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1번. 근데 지문이 좀 단순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들어올 때는 5번에다 답을 줄 때도 있어요. 간단한 거는 1, 2, 3, 4번 풀고 5번에서 답을 찾아라. 근데 공부가 충실히 된 분들은 단문으로 나온 애들은 5개의 지문이 눈에 한눈에 확 들어와요. 뭐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한 분야에서 그 오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왜 그 원단 같은 거 취급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원단 이렇게 손가락 구석으로 만져만 봐도 재질이 뭐고 몇 그램짜리 이걸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왜 우리가 지금이야 잘 안 쓰게 되지만은
옛날에는 왜 우리가 그 레코드 판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에 홈이 있잖아요. 그 카트리지를 거기다 올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올려보면은 거기 홈에 폭 들어가는 느낌을 손끝에서 느낀대요. 예. 그걸 잘 제대로 못 올려놓게 되면은 시작하고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처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면서 올려놓으면 그 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은 처음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거예요. 처음에 비해서는 어쨌든 낮이긴 낮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깜짝 놀랄 때가 있다고요. 야 점수가 이 정도 나오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럴 때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에? 기대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거기 31번에 보시면 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이 공급이 증가할 때라고 그랬죠. 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요. 하락해야겠죠. 그때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더 내리겠죠. 예,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득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항상 그거 풀 때 요령이 뭐냐면요.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탄력성 그러면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소득탄력성 그러면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3번을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겠죠. 그럴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오르겠죠. 예. 근데 4번에 보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거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이 변하지 않죠. 양이.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해서 이제 비슷한 유형을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조금 조금씩 감이 와요. 그러면은 문제 찾는 답 찾는 속도가 빨라지죠. 여러분들이 32번에 가보시게 되면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에 이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몇 회예요? 30회. 예. 거기 보시면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이게 답이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 아니라 공급.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장의 표현이죠.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것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학생분들은 항상 그 표현만 익숙했던 거예요. 완전 탄력적일 때 뭐는 변하지 않는다.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요나 공급은 따질 겨를이 없이 예, 그래놓고 1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2번, 3번, 4번, 5번으로 가서 막 방황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답이 아닌 애를 멱살 잡고 네가 답이지 막 협박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5번까지 가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 때 있죠. 그러니까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 거잖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커지는 거죠. 건축공법이 발달해서 물건 하나 주택 하나 짓는데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탄력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4번 지문이 또 등장한 거예요.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있죠. 1일 때는 언제일 때예요? 그렇죠.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있죠.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라고 그러죠. 요게 근래 한 두 번 표현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부담해야 될 때 탄력성이 작은 애가 더 많이 부담한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우리가 왜 탄소 비대라고 그랬었죠. 예, 그런 논리라는 거죠. 그리고 2번을 가게 되면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줄어들죠. 예, 대체재가 적으면 수요는 비탄력적이 되죠. 답이 이제 1번 이렇게 준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복합적으로 준 거예요. 요 문제 자체가.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맞추면 좋은 문제고 쉬운 문제고 그죠? 예, 쓱 봐서 답이 잘 안 나오면 어렵고 치사한 문제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 하시면 일정한 난이도 수준은 넘어서지는 않아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40문제를 다 난이도가 상으로 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중하로 등급을 나눠서 준다고 해요. 그죠? 근데 이미 계산 문제가 몇 개가 나가요? 아홉 개가 나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0문제 했었을 때 3대 4대 3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 몇 문제겠어요? 12문제. 그죠? 16문제. 12문제. 이런 배열이잖아요. 그러면은 9개가 뭐로 들어가면, 계산 문제로 가면은 난이도가 높은 애 이론에선 3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아버리면. 그러면은 우리는 걔는 버리더라도 여기 안에서 몇 개는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24개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금 더 해가지고 2대 4대 4로 주면은 훨씬 쉬워지죠. 그렇잖아요. 이거 8개밖에 안 나오고, 그죠? 16개, 16개면 해볼만 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 보이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주어지듯. 그럼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난이도 중에서 계산 문제가 들어갈 때 쉬운 애들도 들어간다고요. 계산 문제가 다 어려운 애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점에 도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100점은 이미 우리는 그죠? 통 크게 양보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볼만하다. 자, 33번에 보시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이 5%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고 되어 있죠. 이때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라고 그러면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을 때? 예, 그때 수요량이 몇 프로가? 5%. 그럼 10분의 5니까 얼마겠어요? 0.5죠.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0보다 0.5라는 얘기는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상승할 때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답이 5번. 그죠?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가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이 있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항상 분수식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변수는 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만 찾으라는 얘기인데 원래 얘를 구하는 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예, 그래서 왜냐하면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고 분자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변수를 주고 얘의 변화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34번 문제도요. 예, A 부동산에 대한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있죠. 각각 얼마를 줬어요? 0.8과 0.4를 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0.8이고 0.4 줬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몇 프로? 2% 상승하고 소득이 몇 프로? 그러면 곱하면 되죠. 2 곱하기 0.8하면 1.6%가 줄어들겠죠. 가격 탄력성은 반비례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0.4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4 곱하기 0.4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전체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줄어드는 것과 늘어드는 게 늘어나는 게 똑같으니까. 그래서 답이 5번에 불변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네, 뒤로 넘어가시면은 35번에 아파트 공간에 대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8이고요.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어요? 네, 0.5를 줬어요. 자, 그런데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하였음에도 아파트 수요량은 2%가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을까를 물어본 거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가? 10%가 상승했으면 얘는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줄어든다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2%가 늘었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소득이 10%가 늘어야 돼요. 얘가. 그래야지만 8을 빼면 2% 늘어나죠. 그럼 얘가 얼마나 변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랬죠. 얘 계산할 때만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계산은 다 나누기라고. 그럼 10을 0.5로 나누면 20%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프로? 20%.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에 20% 증가. 이렇게 해놨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면, 아, 36번에 보면 아파트의 가격 탄력도가 얼마예요? 0.5주죠. 그러니까 조건을 다 변수를 보게 되면 기본적인 조건은 다 주죠. 예. 예, 0.5 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도는 1이래요. 그럴 때 아파트의 가격이 몇 프로? 예, 10% 상승하였음에도 그러면 10% 상승했다는 얘기는 얘가 5%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소비가 종전과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5%가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예, 36번에 아파트 예, 소득은 얼마나 변했느냐? 그럼 5%가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죠. 탄력성의 계산이 일반적인 것만 나오면 어렵지는 않아요. 약간의 변화를 줬을 때만 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기존의 계산 문제에 나왔던 거를 약간 변형을 줄 때가 있어요. 계속 같은 패턴을 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계산 문제를 다 버린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계산 문제는 뒤로 몰아놓고 마지막에 이론을 다 풀고 더 이상은 이론에서도 이건 모르겠는 거예요. 천상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얘는 야 몇 번을 찍겠다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차라리 계산 문제를 들여다봐서 그중에서 내가 해볼 만한 애 있잖아요. 남는 시간에 걔를 하나 붙잡고 풀어보는 게 오히려 확실하게 하나 더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일단은 정이 안 되면 연번을 하나 선택해놓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거를 다 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볼 때 보면은 이게 무슨 모르겠잖아요. 그럼 답안지 마킹할 때 이거 빼고 마킹도 안 하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돼요. 비워놓으면 내 손해인 거예요. 어쨌든 그것도 약간의 시험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킹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마킹은 비워놓고 내면은 내 손에 컴퓨터는 냉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응. 그 사람이 어떤 고생을 해서 이 시험장에까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컴퓨터는 인지를 못해요. 걔는 오로지 거기에 있는 정답 번호만 갖고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얘가 나중에 또 시험장 우리 종강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차분하게 답안지 마킹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고 책형 체킹하는 것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그 감독관이 그 답안지 쓰는 요령 있죠? 예, 이런 거 얘기할 때 책형을 주의하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A형 B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킹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준다고요. 그건 본인이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A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B형을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A형을 받은 사람은 A형에다가 마킹 이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차를 A형을 받은 사람이 있죠. 예, 2차 시험 볼 때는 B형을 받았는데 A형이 됐으니까 2차도 아무 생각 없이 A에다 한 거예요. 본인 건 B형인데 그 푸는 거예요. 풀어가지고 실력이 또 아주 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반에서 모의고사 보면 거의 뭐 1, 2, 3등을 다투는 사람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끝났을 거 아니에요. 시험 보고 나왔을 거야. 본인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됐다. 그래서 가서 저녁에 저기 바깥 양반이랑 같이 나가서 외식도 하고 와인도 한번 짱 부딪히고 기분은 다 낸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1차만 합격한 걸로. 2차는 안 된 걸로. 그래갖고 쫓아간 거죠. 컴퓨터가 채점을 잘못했을 것이다. 내 답안지를 보여줘. 니네가 잘못. 근데 그 거기 찾아간 사람 치고 수정된 사람이 없어요. 다 본인의 착각인 거예요. 결국 확인해 봤더니 책형을 달리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주변에 소문은 다 냈을 거 아니에요.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2차 공부할 때 조용히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 전에 1년을 더. 그런 경우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실수인데 에? 안 바꿔주죠. 답안지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벨이 울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손을 내리고. 예, 그리고 쟤네가 답은 이제 회수해요. 그때 쓰면은 부정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걔네가 이걸 접어서 교실을 빠져나갈 때 답지가 그 손에 안 들려있으면 안 받아줘요. 예, 그 안에서 그냥 해결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런 거는 본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감독관들이 저것까지 일일이 체킹을 안 해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들은 잘, 연습이 중요하죠. 연습이. 괜찮아요. 우리가 뭐 그런 데까지 뭐 저기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몇 점을 맞아서 6점 맞아가지고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거기 37번에 보면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야? 0.6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소득 탄력성은 0.5란 얘기죠. 근데 오피스텔 가격이 5%가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이 변해서 전체 소유량이 1%가 감소했다는 거죠. 이때 소득의 변화율. 그죠? 그러면 얘가 몇 프로예요? 5%잖아요. 그럼 5 곱하기 0.6 하면 몇 프로가? 예, 3%가 줄은 거죠. 근데 몇 프로만 줄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2%가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4%가 늘어야겠죠. 4분의 2니까 0.5죠. 1을 0.5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온다고요.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굳이 나누지 않고도 암산으로 다 돼요. 그죠? 그래서 몇 프로가 증가한 거라고요? 4%가 증가한 거라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예요? 예, 0.6을 준 거죠. 예. 그 다음에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 예, 0.8을 준 거죠. 그럼 여기는 빌라고 여기가 뭐예요? 아파트. 자, 그랬을 때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0.6이니까 몇 프로가? 3%가 줄은 거죠. 예. 근데 빌라의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가. 그러면 얘가 0.8이면 얘가 얼마? 8%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전체의 변화는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늘어난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이렇게 주어지면. 그런데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은 당황한다고요.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뭐를 대입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선생이랑 이렇게 풀을 때는 돼요. 간단해. 왜? 선생은 대입하는 요령을 바로바로 얘기해 주니까 되게 단순해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하면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를 이제 조금만 넘어갈 수 있으시면. 자, 39번에 가시면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죠. 거기에 보시면 문제가 물어본 게 뭐를 물어봤냐면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예요. 얘를. 근데 거기에 보시면 가구 소득이 몇 프로 상승하고요. 예. 그죠? 예. 그랬을 때 아파트 가격은 몇 프로가? 얘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다세대 주택의 그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대요? 8%. 근데, 이상한 거예요. 거기 보면 소득 탄력성이 0.6이래요. 그러면 10 곱하기 0.6 하면 몇 프로가? 아니, 6%가 늘어야 되는데 얘는 8%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선가 2%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몇 프로가? 5%가 상승했을 때 얘가 몇 프로? 네,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0.4 나오겠죠. 답이 이거였다고요. 0.4. 이게 기출에서 나왔던 거예요. 이게. 한 3년 전 됐죠. 기출에서. 이제 여기서 그거를 느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6%가 늘어나는데 8%가 늘었다고? 그러면은 대체제가 있으니까 얘가 상승해서 2%가 늘었나 보다. 5분의 2가 되니까 0.4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는 여기서 채워주면 0.4가 나오죠. 그러면 값은 의외로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꽂힌 거예요. 8%에. 아니 6%인데 왜 8%야? 근데 가만히 봤는데 얘가 5%가 늘었다고거든요. 아니 얘는 5%, 여기는 8%인데 왜 이게 5%야? 뭐 이러면서 이걸 놓친 거예요. 문제가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물어보는 건데 교차 탄력성을 구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간단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아, 찍긴 찍었어요? 아, 40번이요? 아, 거기 보시면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지역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혜 가격 탄력성이 얼마래요? 예, 3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 얼마? 예, 1.5고요. 빌라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혜 교차 탄력성이 얼마? 2. 이렇게 줬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고요? 예, 그러면 10 곱하기 3이니까 얘는 30%가 어떻게 돼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몇 프로? 8%. 그러면 얘가 8%가 증가할 때 1.5면 어떻게 돼요? 12%가 어떻게 돼요?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빌라의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그럼 10% 상승하고 얘가 2면은 20%가 어떻게 돼요?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30% 줄고 32%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몇 프로가 늘었겠어요? 2%가. 그죠? 그 다음에 2% 증가죠. 그렇죠? 아, 이거를 옆에 보시면은 41번에 보시면 그 작년 기출문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으로 우리는 30회 때 대비할 때 이렇게 예제를 풀어봤던 거예요. 이게 왜 이유를 그렇게 풀어봤냐면 그 이전에 출제했을 때는 가격과 소득 탄력성, 예, 또는 가격과 교차 탄력성, 또는 소득과 교차 이렇게 두 개씩 물어봤다고요. 그 세 개를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한번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세 개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풀어보니까는 간단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요 탄력성이 있죠. 0.6, 0.4, 얼마? 0.2를 주고 이 변화를 다 3%를 줬다고요. 예, 그러니까는 계산하기가 어떻게 돼요? 편리하게 해준 경우죠. 그러면 3 곱하기 0.6이면 1.8%가 어떻게 돼요? 줄은 거고 3 곱하기 0.4면 1.2%가 늘었잖아요. 3 곱하기 0.2니까 0.6%가 늘어난 거라고요. 그러면 전체가 변화가 없죠. 불변이 답이었다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습이 되고 요령이 붙으면 그러면 간단해지는 거예요. 의외로.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접하면 괜찮아져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 이제 여기에 대한 변화가 되는 것까지도 나중에 문제를 또 주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42번에 보면요.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4고요. 아파트 수요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은 0.9고요. 아파트 수요의 상가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있죠. 예, 마이너스 1.5. 아파트 수의 소득 탄력성은 1.2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때 거기 보면은 자 아파트는 정상재라고 그랬죠. 예, 정상재 아니에요. 정상재죠. 왜? 탄력성의 수치가 0보다 크면 정상재라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상가하고 대체재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아파트에 이 아파트 수의 상가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1.5잖아요. 마이너스면은 보완제죠. 그러니까는 니은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파트는 오피스텔과 보완제라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수의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0.9잖아요. 0.9면 어떻게 돼요? 대체제죠. 보완제가 0보다 크면 대체제, 0보다 작으면 보완제니까. 그래서 리을에 보면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자의 총 수입은 감소한다고 그랬죠. 예, 네, 그게 맞는 표현이라는 게 아파트 수의 가격 탄력성이 1.4잖아요. 예, 1.4라는 얘기는 탄력적이잖아요.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 올리면 수입이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런 형태의 약간의 변화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교차 탄력성이 두 개나 들어가 있죠. 예,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렇게 줄 거라고요. 가격 탄력성 하나, 소득 탄력성 하나, 교차 탄력성 세 개를 주고, 예, 그렇게 주면 조금 더 간결해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한번 대비를 해본 거예요. 계산을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론으로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럼 쉬어야죠. 그죠? 예, 쉬었다가 예, 경기 변동서부터 하죠.